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플걸 순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2010년 여름 방학 메이플 스토리 빅뱅에 대한 유저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한국 온라인 게임 사상 최초로 동시 접속자 41만 명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메이플 월드에서는 새로운 연합 현상이 빌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메이플 월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 친구와 함께, 그리고 메이플과 소원이와 함께. 메이플의 즐거움은 함께할 때 더욱더 커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함께해서 더 즐거운 메이플이 되기 위해 길드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불편한 점은 편리하게, 새로운 기능은 팍팍이라는 두 가지 모토로 진행된 길드 시스템 리뉴얼. 그럼 확인해볼까요? 기존 길드 시스템의 개선 부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이용하시던 길드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첫째, 더 많은 유저분들이 자유롭게 길드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길드 창설 자금과 길드 마크 제작비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둘째, 길드 NPC를 찾기 어려우시다고요? 이제 메이플월드 각 마을에서 길드 NPC 레아를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최소 6명이 모여야만 창설이 가능했던 길드를 이제 혼자서도 쉽게 창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이번에는 길드 시스템에 새로 도입된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길드를 더욱 멋지고 즐겁게 만들어줄 여러가지 새로운 요소들을 공개합니다. 각 길드의 저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드 레벨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길드원의 플레이 시간이 1시간 경과할 때마다, 길드원이 레벨업할 때마다, 길드원이 가입할 때마다 등등 다양한 경로로 길드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길드 포인트를 쌓을 때마다 우리 길드의 레벨도 쑥쑥 올라가게 됩니다. 길드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모든 길드원들에게 적용되는 길드 스킬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길드 레벨이 높을수록 더 좋은 스킬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다양한 길드 스킬 구입을 위해서는 길드원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겠네요. 각 길드에 속한 유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얼마만큼 우리 길드 성장에 보탬이 되었는지 자신의 기여도 수치와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길드 랭킹왕에 도전해보세요. 그럼 저 소원이도 길드 가입을 위해 빨리 고고해야겠어요. 여러분, 메이플에서 만나요. 안녕!